오늘은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에 멋진 바다가 내 집 앞에 펼쳐지는 그림과 같은 곳에 위치한 주택으로 집안 곳곳에서 바다가 조망되며 바로 입주 가능한 바닷가 시골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원래는 섬이었지만 1996년 해창만 간척 공사가 완공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고 주변 바닷가에는 김굴 양식이 활발하며 조개꼬막 대합 등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해당 주택은 동서남북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택의 마루에서도 에메랄드빛 바다가 조망되는 바닷가 주택으로 마당에 나가시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말 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주택입니다. 상하수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집 앞쪽까지 차량 진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주택으로 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 주변으로는 트레킹과 편백 치유의 숲으로 유명한 팔령산이 위치해 있고 주택에서도 조망 가능합니다. 또한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팔령대교도 차량 20분 내외 거리라 여수 시까지 오가시기도 편리한 곳입니다. 주변의 여러 섬들과 고흥의 명산들도 즐기실 수 있는 바다와 산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에 위치합니다. 포두면 면 소재지까지는 차량 10분 내외 거리, 고흥군청까지 30분 내외 거리, 녹동 항구까지 40분 내외의 거리이며 그 외에도 고흥 RC까지 40분 내외 거리, 팔령대교까지 20에서 2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바닷가 쪽인 남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앞쪽으로 마당 그리고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동쪽으로 연결되며 국유지 마을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접하고 있는 마을길 국유지와 군유지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85제곱미터 26평이며 본체는 대략적인 면적으로 약 15평 5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본체 실내 구조는 두 개의 방과 주방, 마루, 화장실, 세탁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미등기 주택이라 정확한 연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사다리형, 방위는 주택의 마루를 기준으로 바닷가 방향인 남향을 향하고 있으며 지형은 완경사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남북 1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주차대수는 경계 내에는 주차 불가하며 집 앞쪽 군유지와 국유지에 차량 진입도 가능하고 주차도 가능합니다.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남쪽으로 다도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밋밋한 바다가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 풍경을 매일 나의 집에서 내려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낚싯대 하나만 들고 내려가시면 마을 곳곳이 낚시 포인트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주택의 위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팔령산이 위치합니다.
이곳에는 국내 최대의 편백숲이 위치하는데요. 등산이나 트레킹도 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은 바다와 숲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걷고 있는 길은 국유지와 군유지의 폭넓은 진입로입니다. 이쪽에 주차하시고 해당 주택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은 완경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 골목보다 지대가 훨씬 높은 곳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은 바다 쪽인 남쪽을 향하고 있고 작지만 아늑한 마당에서는 이렇게 바다가 조망됩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평상에 앉아 삼겹살도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지만 바다 조망을 확보하고 파도 모양의 아주 낮은 담장이 해당 주택의 남쪽 경계를 짓고 있고요. 뒤쪽으로 북쪽 경계가 연결됩니다. 해당 주택은 북서쪽으로 사유지를 약간 물고 있지만 아래쪽과 위쪽에 단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이 창고는 예전부터 현 주인분께서 계속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창고 말고는 주택 본체는 모두 해당 매물 경계 내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해당 주택 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과 딥지가의 단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주택의 창고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주택은 주택 바로 앞쪽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며 주택 주변으로 국유지와 군유지의 마을길의 폭이 넓어 얼마든지 주차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남동쪽에 위치한 두 번째 창고동의 모습입니다. 2층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완경사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집과 뒷집과의 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남동쪽에 위치한 창고 내부는 세탁실 겸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공간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실내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실내 공간 모두 수리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마루와 두 개의 방이 위치합니다.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벽걸이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장판 및 도배도 모두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손 보실 곳 없이 바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은 대지의 면적은 작지만 실내 공간이 모두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고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바닷가 주택입니다. 바다와 숲을 오가시며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군 포두면 오취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3,9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매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